새로 도전 경제 골든벨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을 대표하는 상업계열 특성화고 100명의 학생들이 모여 열띤 퀴즈 대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청소년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아주 특별한 퀴즈가 열렸습니다. 네, 오늘 도전 경제 골든벨을 찍기 위해서 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높이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도전 경제 골든벨을 기획하고 여기에 출연할 상업계열 특성화 고교 재학생을 모집했는데요. 전 국민이 즐겨보는 우리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에서 세금을 특집으로 이번에 전국 상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세금은 나라 살림의 이제 근간이 되고, 특별히 이제 상업계열 고등학생들에게는 경제와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제 주역이기 때문에 세금이 특별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 학생들이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성장한다면 나중에 우리나라의 어떤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전국에서 선발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오늘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의 추천으로 학교를 대표해서 나오게 됐는데 많이 긴장되고 문제를 많이 풀고 싶은데 많이 풀수 있을지 평소 실력대로만 풀고 싶어요. 아니, 좀 많이 떨려요. 많이 틀릴까 봐 걱정도 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학생들이 세금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와 포스터, 만화, UCC, 수필 부문에 걸쳐 매년 학생 세금 문예 작품 공모전을 비롯해 학생 방문 세금 교육과 다양한 경제 잡지들을 발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세금 문예 작품 공모전이라든지 또 학생 방문 세금 교육 또뭐 기타 경제 잡지 이런 발행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별히 이제 초등학생 세금 교과서를 저희들이 이제 제작을 해서 전국 학교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올해 예전에 없던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금 교육을 시키게 됐습니다. 세금과 경제 전반에 대해 학생들의 실력을 겨루게 될 도전 경제 골든벨. 특히 서울에서 제주까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전국 100명의 학생들이 모인 만큼 어느 때보다 열띤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학생들인지 좀 들으셨어요? 네, 저잘 들었죠.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을 대표하는 상업계열 특성화고 학생 100명이 모두 여기 모였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만큼 오늘 열띤 경쟁이 예상되고요. 이 친구들이 정말 얼마나 뛰어난 경제 퀴즈 실력을 보여줄지 다 함께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문제가 남느냐? 도전 경제 경제 골든벨! 골든벨! 힘찬 함성과 함께 시작된 퀴즈. 떨리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모두들 집중해서 퀴즈를 풀어나가는데요. 아직은 난이도가 그리 어렵지 않은 만큼 모두들 가뿐하게 정답을 맞춰나갑니다. 그래요, 이나양. 반갑습니다. 이나양 어디서 왔어요? 아, 저는요. 아니, 말안 해도 알겠어요. 어디서 왔는지. 저는요, 요거 하나로 알겠네요. 소쿨과 소하시 공주라는 대구에서 왔어요. 퀴즈 사이사이 학생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한 인터뷰도 진행되고 친구들을 위해 멋진 실행시를 준비한 우리 학생 도 도전하였습니다. 경제 골든벨 전 전국에 100명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였는데요. 여기까지 좋죠. 경 경쟁이 치열하네요. 여러분 떨리시죠? 제 제가 한번 긴장을 풀어드릴게요. 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갑니다. 골! 골든벨을 위한 맞춤. 화려한 맞춤까지 선보이는데요. 든! 든든하시죠? 진짜 든든해요. 예, 아, 이렇게 든든할 수가. 예. 마지막, 벨! 벨소리 울릴 때까지 열심히 합시다. 떨리는 퀴즈 사이사이 그렇게 한바탕 웃음꽃도 피어납니다. 계속되는 세금 퀴즈. 성실하게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국민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것의 의무를 지닌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국가 공동체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이 의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납세의 의무죠. 역시나 우리 학생들도 잘 맞췄네요. 그때 스튜디오에 깜짝 등장한 이현동 국세청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입니다. KBS 도전 경제 골든벨에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100명의 학생들은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경제 주역들입니다. 도전 경제 골든벨을 통해 세금과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훌륭한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학생들 응원차 방문하셨는데요. 격려의 말에 힘을 낸 우리 학생들, 퀴즈 풀기에 다시 전념합니다. 문제가 계속되면서 조금씩 높아져가는 난이도. 과연 우리 학생들이 최후의 골든벨을 올릴 수 있을지 손에 땀을 쥐는 열전은 계속되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세금 쪽으로는 좀 배우는 내용이 적으니까 제가 이런 쪽으로 지식이 좀 없었는데 이번 경제 골든벨 준비하면서 또 마침 좋은 기회를 만나서 제가 제 자신을 좀 단련시키고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전국에서 특성화학교 학생들 해가지고 100명이 모였고 그 100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다양하게 자기 학교 홍보도 하고 자랑도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세금 문제와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 습득하는 자리가 됐고 그 자리를 통해서 또 아이들이 또 즐겁게 또 재밌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좀 오늘 되게 유익하고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우선 저도 사실 세금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금에 관한 좀 얘기들도 많이 배웠고 또 재밌는 얘기들도 되게 많았고 늦게 그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겠던 거는 정말 역사랑 세금이 너무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또 그런 문제를 저도 많이 배웠고 또 학생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마치 소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비록 특집으로 마련된 세금과 경제 퀴즈 프로그램이었지만 세금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호응이 좋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청소년들의 세금 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하여서 선진 납세 의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의 중요성을 느끼고 선진 납세 문화를 다 같이 정착시킬 수 있길 바라봅니다.